우리나라의 아동문학 작품입니다. 1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28개 나라에 수출이 됐습니다. 한국 최초로 미국 펭귄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고 영국의 베스트셀러 1위, 폴란드에서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마당을 나온 암탉. KBS 일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금요초대석. 며칠 있으면 어린이날이죠. 한국 작가들이 가지 못한 길을 열어가고 있는 작가, 아동문학 작가이자 서울예대 문예창작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선미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아, 별 말씀을요.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요즘 뭐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학교도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쉬울, 다른 사람들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창과 수업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게 좀 네. 낯서네요. 그래도 저희는 좀 나아요. 공연학부 친구들보다는. 예. 그런데 우리도 역시 실습 과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실습 작품을 얼굴도 모르는 학생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예, 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화로 뭐 소통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료를 만들어서 영상 자료로 또 이제 변환을 해서 예. 학교 e-클래스에 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자료 검토하고 이제 학생 작품 검토하고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마주보고 얘기하던 거에 4배 정도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새롭게 책을 하나 내셨어요. 네. 제목이 아무도 지지 않았어. 색감이 독특한 책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 꼬맹이들의 그 사실 이 작품의 그 원래 제목은 전쟁놀이였는데 예. 꼬맹이들의 그 놀이 중에 하나인 남자애들이 싸우면서 놀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전쟁놀이밖에 없었어요. 뒷산 가서. 예. 뒷산 가서 하여튼 뭐 나무 막대기만 있으면 전쟁놀이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뭐 나무 막대기라도 가지고 이제 하는 애들이 있었고 네. 이제 이건 이제 놀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애들 사회에서는 되게 심각한 문제. 내 친구가 이제 어떤 아이한테 당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의리 지킨다고. 의리. 예. 네. 나름 이제 편들어주고 또 자기 친구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친구인지 이제 말해줄 것 같은 예. 그거를 이제 확인시켜주려고 이제 모종의 준비를 사전에 아주 예. 단단하게 해 나가는. 그러나 이제 막판에 가서는 전쟁도 못 해보고 네. 상황이 종료돼 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프닝 같이 끝나버리는 네. 상황인데 전쟁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진 사람이 없어요. 네. 어른들의 파워 게임하고는 좀 다르게 예. 얘들한테는 중요한 싸워야 되는 이유가 사라졌을 때 거기서 싸움이 끝나버리는 순진하지만 네. 걔들의 그런 쿨하고 깨끗한 그 결말을 보고 나서 예. 아 세상이 저렇게 깨끗하게만 끝날 수 있으면 순진하지만 예. 원인이 사라졌을 때는 미련 없이 그 문제를 달리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 이게 실제 상황이었거든요. 실제 상황이었어요? 네. 우리 둘째 아이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렇게 쿨하게 금방 또 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어른들이 배워야 될 게 많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네. 여러 가지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같은 회사 내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싸우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렇게 종료가 될 때가 가끔씩 와요. 네. 오더라도 우린 싸웠던 사람이니까 계속 싸워야 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감정이 가라앉지 않게 되면 찌꺼기들 때문에 계속 그리고 네. 그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엉뚱한 상황들 때문에 계속 그 미련을 못 버리고 그 문제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제까지는 적이었는데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금방 또 친구가 되는 걸 보고 네. 아 어떤 문제는 저런 식으로 아이답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정말 그런가 봐요.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냥 어떤 언어로 그냥 기억할 뿐이지 그걸 현실에서 잡아내기는 쉽지 않은데 황선미 작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예.
뜻밖의 그냥 주는 것들이 있어요. 주어요. 네. 어. 애들은 그냥 행동할 뿐이고 예. 말할 뿐이고 그 결단력을 보여줬을 뿐인데 네. 순수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답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게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였구나. 네. 아동 문학을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다운 판단을 가끔은 까먹어요. 네. 어른의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보여줄 때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저도 헷갈려요. 이거 내 생각 맞나? 아니면 요 또래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생각할까? 예. 그 부분에서 저도 좀 반성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은 확실히 본인들의 어떤 의식 안에서 판단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게 걔들한테 있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면서 저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버렸습니다만 과거에 어렸을 때 이제 뭐 동화책을 읽어준다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아이들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듣다 읽어주다 보면 이건 철학이 있네. 아 그럼요. 그래서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감동받기도 하고. 네네. 그게 아동문학의 그 특이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 순진해 보이고 양도 많지 않고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읽고 나면 아 이거 그거 아니네 그런 네네. 생각 드는 경우가 많죠. 예. 어제 또 책이 하나가 나왔네요. 네. 나에겐 없는 딱 세 가지. 네. 야, 이건 동화와 상담이 있는 신개념 동화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제가 작품을 쓸 때는 뭐 상담까지 이렇게 부록으로 붙여서 책을 네.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사실 이 작품은 2016년에 중국에서 그 아무 작품이나 써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아 중국에서 황 작가님한테 네. 그런데 그 작품 다섯 가지를 원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시리즈의 네 번째 이야기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내다 보니까 지금 네 번째까지 나왔는데 2016년이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잖아요. 원래는 6개월에 하나씩 달라라고 네. 했던 건데 중간에 사스 문제가 있으면서 전혀 그쪽에서 진행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어렵게 지금 네 번째 작품이 나온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작품은 중국 작가가 또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예. 또 해서 네, 우리 시장에선 조금 안 맞는 그림이 지금 안 쳐진 채로 네. 네,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전 지금 나온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지지 않았어도 그렇고 아무래도 아동문학일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파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많이 중요하죠. 네. 근데 이런 게 정작 작품을 썼던 작가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까? 뭐 그건 뭐 운인데요. 네. 대개의 경우는 이제 먼저 그 제일 먼저 읽어본 편집자가 어떤 원하는 화가가 있는지 물어도 보고요. 그리고 여러 명의 리스트를 줘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작업하셨던 거 좀 살펴본 뒤에 풍이 어떤지 네. 좀 물어보고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겪기 때문에 그런데 딱 내 작품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는 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아동 문학이라는 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요. 문외한으로서 여쭤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도 달라지고 부모들의 가치관도 많이 변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의 가풍이라든가 환경도 많이 달라지는데 아동 문학은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들은 항상 똑같고 아이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잡아내는 겁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문화가 달라졌고 예. 관심사도 달라지고 네네. 그리고 애들이 옛날에 비해서 성숙하지 않느냐 예, 예, 그거 예. 어떻게 맞추느냐 이러는데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인 것처럼 아이도 성장기에 아이일 뿐이다라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기호라든가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인 것처럼 아이가 아이인 것은 네.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생각하고 그걸 좀 따라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 사람은 어차피 성장 단계를 거치잖아요. 네네. 어른이 되어서는 사실은 조금 변화가 늦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에 뭐 치아가 어떻게 빠지고 하는 것이 예.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러네요. 성장기의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은 사실은 큰 변주 없이 예. 과정을 겪는 편이고요. 예. 그 중심에서 저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거 놓치지 않으려고. 예.
아이들은 변함없는데 제가 바뀌었군요. 사실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예. 청취자 김갑수님께서 저는 마당을 나온 암탉 영화로 봤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만의 찡함이 있어 참 좋았습니다. 황선미 작가님 5월의 첫날 라디오에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자 황선미 작가의 대표작 하면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벌써 이게 20주년 특별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20년 된 거예요, 그러면? 책이 나온 지는 20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1995년 제가 데뷔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품을 쓴 거는 책 나오기 2년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 거는 22년이 됐고 네. 책이 나온 거는 20년이 됐죠. 앞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던 게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28개 나라로 수출이 됐습니다. 아동 문학 이 작품이 이렇게 된 건 전례가 없었던 거 아니었나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요. 예. 사실은 해방 이후에 아동 문학 그 역사를 따져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역사라고 해서 그걸 쌓을 만한 시간적 그 어떤 시간 그런 기회 여유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라고 할 만한 게 있는 거지.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우리의 어떤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이 마당을 나온 암탉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웃는데 예. 만화책 보고 TV 보다가 그렇게 얻은 소재들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굉장한 어떤 고급스러운 정보 같은 게 뭐 있었던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여쭤보는 분들한테는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 좀 들 정도로 네. 그런데 첫 번째는 만화책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만화책의 정보가 고급스러웠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6시 내 고향 뭐 이런 프로그램 보다가 또 예. 주승거 소재 하나 이런 것들을 얽어서 네.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상상을 했던 거죠. 아,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네요. 사실이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작품 기억하고 계십니다. 청둥오리 초록이 있고 또 초록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 잎사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청둥오리 암탉 이게 주인공인데 정작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네. 제가 애초에 소재를 얻었을 때가 오리였어요. 만화책에 있는 그 그림 형상이 네. 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를 빗대어서 어떤 얘기를 던져준 그 화두가 길들여진 오리는 자기 알을 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쉬운 아니면 웃기고자 하는 간단한 만화책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 정보 자체가 좀 고급스러웠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리 얘기를 들려주려고 그렸던 그림은 아니잖아요. 네. 사람 얘기를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저한테 그냥 소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가지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큰 화두들. 네. 저는 자유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책이 돼서 나왔을 때는 모성 어머니의 희생 네. 이런 얘기로 이제 많이 좀 집중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고민할 때는 어떤 오리는 자기가 낳은 알을 품을 줄도 몰라.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어떤 닭은 그 알을 키우고자 몸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 변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의 변화면은 과학적인 행동까지 하는 그런 정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얘기가 그대로 가서 붙은 경우이니까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계 뭐 다른 뭐 인종 문화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공감을 했지 않았을까 싶네요. 맞아요. 제가 사실 29개 나라에 번역이 됐는데 예. 그 독자들을 다 만나는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뭐 가야 만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오는 일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문학 행사 이런 게 있어서 가서 만나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사람 얘기. 예, 예. 본인이 따돌려졌던 얘기. 본인이 미처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어렸을 때 꿈이라든가 네.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걸 보면 지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악당인 족제비 애꾸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애니메이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영화 그 모양이 그려지실 거야 아마 머릿속으로. 그 엄마 암탉인 잎사귀 애꾸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나를 먹어라. 네 아가들이 배고프지 않게. 이 결말의 의미는 뭔가요? 족제비는 그 상위 포식자거든요. 네. 뭐 닭이든 오리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육식 동물이죠. 빠르고 네. 그 동물을 이 인물 하나하나를 설정할 때 그 인물마다 의미를 붙였어요. 네. 이제 잎사 경우는 잎사귀가 연상하는 그런 푸른 생명, 싱싱한 삶 뭐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렸다면 그 반대쪽에는 싱싱한 삶 반대쪽에는 죽음이 있잖아요. 네. 족제비는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 대척점에 놓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전제 안에서 이야기를 썼거든요. 예.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죽음은 가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죽음의 가치가 제 생각에는 남아있는 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었어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좀 슈퍼맨들을 이제 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 그렇죠. 예. 많이 알려진 사람. 이럴 수 있는데 이 모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주목받지 못했던 소시민인 우리 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네. 이야기를 쓸 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막상 당사자는 당신 스스로는 죽음을 인정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가장 힘들었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게 됐을 때 유언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상을 치르게 되잖아요. 예. 상갓집엔 사람이 오고 그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갈 수 있게 밥을 좀 많이 해달라고 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상황에도 왜 손님 걱정을 하고 예. 저 상황에도 왜 먹는 것 걱정을 하실까? 도대체 먹는 게 뭐길래?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게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의 밥 한 숟가락만 돼도 좋은 거구나. 네, 의미가 있는 거구나. 네,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예. 만약에 그런 환경이 저한테 없었으면 결말은 아마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예. 8498님, 마당을 나온 암탉. 가족 동반으로 보러 갔다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혼났습니다. 3091님, 전 아이들과 함께 봤습니다. 가족에도 느껴지고 잎사귀의 모습이 도전적인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아동문학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제가 접하고 쓰는 것 같아요. 일반 문학과 아동문학은 차이가 있죠. 일단 아이들은 그 일반 문학 작품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네. 이해하기도 어렵고 양이라든가 뭐. 다루고 있는 이슈도 문제고 네. 그런데 아동문학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지점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다. 스펙트럼이 더 넓군요. 그렇죠. 예. 작품을 쓸 때도 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넓고요. 예. 그거를 이제 독자 확장 부분에서도 훨씬 더 스펙트럼은 넓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인식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아동문학 작품을 안 읽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지금은요 6학년만 돼도 안 읽는데요. 아이고 이제 입시 공부 그러네요. 예예예 예, 예, 입시 공부 예, 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동화책이야 무슨 만화책이야.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어려워해요 수업을. 근데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와서 일부러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일부러 하려고 하니
어렵죠.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시도 경험하고 소설도 읽어볼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동문학 작품을 가지고 텍스트 삼아서 학생들과 토론을 하거나 뭘 좀 해보라고 하거나 이럴 기회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 당연히 입에서 말을 꺼낼 기회도 없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께서 활동을 해주고 계시고 최근에는 그 백희나 작가가 쓴 구름빵. 네. 이게 이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고 들었어요. 알마상이라고도 하는데 예. 좀 늦은 감이 있죠. 사실 그 우리나라 그림책 그 작가들이 네. 외국에서 상을 받는 일이 꽤 오래전부터 자주 그래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언론에 예. 노출도 좀 잘 안 되는 편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렇기도 좀 하거니와 수준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는데 네. 이런 상이 국제적인 상이 주어지는 거는 좀 늦은 감이 좀 있어요. 그 일반 소설이라든가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항상 했던 얘기가 번역이 잘 안 돼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큰 한계인 건 맞아요. 아, 아동문학도 그렇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작품을 아주 매력적으로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언어권마다 받아들이기 쉽게 좀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 작가에 의한 것보다는 외국인에 의해 이렇게 번역이 되는 일이 이제 왕왕 있다고도 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라온 문화 환경이 다른데 그 말맛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공부로만 접근한 것과 예. 이제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여전히 좀 있는 편이고 사실은 아동문학 작품을 번역을 해서 외국에 그렇게 알리려고 하는 것들이 기관의 노력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시나 소설에 비해서 좀 밀리는 것도 현실이에요. 최근에 아이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패드 같은 거 쥐고 있다거나 이런 거 참 많이 보여요. 또 부모들도 그게 편할 때도 좀 있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아동 문학을 동화책을 왜 접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이북 형태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거나 뭐 패드를 보거나 한다고 해서 다 뭐 아 책 안 읽고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걸로 다 책을 읽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기는 하나 그렇지 않고 이제 스마트폰만 보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책을 읽지 않은 경우에 분명히 표현에 네. 나중에 본인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본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쓰거나 해서 말해야 할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데 예. 그런 것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뇌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움직여줘요. 하나하나 네.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머리가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즉각적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네. 보여주는 화면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생각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다른 지점이 있죠. 알겠습니다.